아니, 비 맞으면서 사는 거는 자살 행위에 가깝고요. 비 맞을 비 내릴 때는 안 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슬슬 좀 차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차를 좀 사야 될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코트 컴퍼니 명의로 계약한 산타페가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증금 1,000만 원 넣어놨던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쭉 계속 가지고 가면은 산타페를 이제 랄프 명의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으로 좀탈 만한, 네, 그런, 아니면 뭐 리스로, 예, 사업자 명의로 해서 좀낼 만한 그런 차를 좀 찾아보다가, 네, 전기차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테슬라 쪽을 좀 봤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모델이 모델 S입니다. 모델 S고, 예, 프레이드, 플레이드, 예, 플레드, 예, 요거랑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색상, 차량 색상은, 예, 검은색으로 갈 거고요. 예, 휠은, 예, 안에 이제 그 캘리퍼가 노출이 되는데 빨간색으로 나오는 캘리퍼, 요거를 이제 코트야. 형님, 에고 시리즈 지은 이은 좋습니다. 달고요. 인테리어 타봤는데 예, 승차감 뒤집니다. 조용하세요. 예, 그리고 그 인테리어는, 내부 인테리어는 이제 하얀색으로, 예,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 휠은 요런 식으로, 예, 요거 스티어링 휠, 그리고 내부는 하얀색 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해서 주문을 하면은, 예, 약 1억 5천 정도,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코트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행렬에 닿을 거 같은데? 아니요. 자, 뭐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많은데,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주변에서 뭐라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1도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코트야, 밥 먹고 원래는 와서 귀가 좀 내용 늦어질 얇았는데, 거 같은데. 뭔가 내가 직접 어떤 걸 사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코트야, 장단점들을 내 형님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전기차 운전 있어야지. 성가신데 예, 비슷한 캔도. 그뭐 남들이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는, 예, 1도 신경 안 쓰려고요. 예, 이미 제가 정했기 때문에, 저거 탈 거예요. 배민 같은 경우는 남의 그 대체적으로 리뷰가 좋은 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차 있으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가 않네요. 다들 어디서 주워듣고 한 얘기들을 남한테 또 전파하고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이미지가 굳혀지지, 막상 남들이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한 거를 내가 잘 쓰고 있으면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그래요. 예. 뭐에 대해서는 맨날 그러잖아요. 원래 차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살라 그러면은, 야, 그 돈, 씨, 그 돈이면 씨발 이거 사지. 아, 뭔 소리. 야, 이거 정했어. 이게 그 돈이면 씨발 이거 사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모델 S로 가기로 했습니다. 코트 돈개 많나 보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37입니다. 37인데 제 명의로 차 하나가 없어요. 차한 대도.
그나마 이제 사업자로 이제 낸 장기 렌트카가 바로 저 산타페인 거죠. 예. 당연히 제 나이 때는 차한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포르쉐를 샀습니까? 뭘 샀습니까? 테슬라 정도면은 괜찮죠. 예. 아니요, 저한테 선물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비가 올때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가기가 힘드니까. 네. 왜냐면은 이제 비가 올때 어디 나가고 싶은데 랄프가 같이 안 있고, 이제 랄프는 매 주마다 이제 제가 쉬는 날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용도로 조금 쓰는 편인데, 그럴 때 차가 없으면은 해봤자 여기서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예, 근데 이제 랄프한테 차를 주는 게 낫죠. 예, 랄프가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집에만 있을 때도 있고 뭐 바이크 탈 때도 있고 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랄프 편하게 타라고 그렇게 한 거고. 예, 그 외적으로 이제 내가 비가 오거나 뭔가 바이크 못탈 때, 타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이동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차를 좀 타야겠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실생활용으로 쓸 만한 차를 찾기 때문에 허세 부리고 뭔가 그런 거 차에 일절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나마 좀 테슬라 S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벤츠를 사라, 테슬라가 허세야, 뭐 어쩌죠. 예,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졌으니. 관심 없으면 그냥 아반떼나 사서 타지, 탈 것이지. 근데 아반떼 타면은 욕먹을 것 같아요. 놀림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점만은 아주 지독한 스크루지 같은 새끼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사실, 예. 에바죠. 그러니까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그나마 좀, 뭐 소소하네. 뭐, 좀 검소하네. 이런 느낌으로 좀 가려면은 테슬라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BMX M이나 X6, X7 막 이런 거 가면은, 아, 이 새끼 뭐어좀 시원하게 질렀네, 뭐 약간 허세에 깃들어 있네, 이런 수준일 것이고, 벤츠는 관심 없고 저 포르쉐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 이 새끼 허세 존나 부리네, 나이 처먹고 진짜 뭐좀 유치하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것 같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쳤을 때, 내연기관 차는 이제 타봤으니까 전기차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고, 또 속도도 직발에서 쏘는 게 테슬라만큼 속도 잘 나오는데, 맥라렌도 따버리는데 제로백이 2.3초대다, 재밌겠는데? 소리도 아주 조용하고, 또 안에서 게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도 편하고. 800km 운영하는데 2, 3만원이면 되고, 물론 스포츠 모드를 쓴다라는 가정하에 800km에 한 7만원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또저 유지비도 괜찮은 것 같고,
안갈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제 차선도 바꿔주고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주고 IC 같은 거잘 빠져주고 내가 차 안에서 조금 편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예, 그런 크루즈 컨트롤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이제 GS 같은 경우 전자장비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S로 좀 정했습니다. 네. 코트야. 이유가 다 있죠? 전기차 충전 제때제때 할수 있겠노, 형? 저희 아파트에 다그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수납 공간도 널널하고요. 승용차 치고는 코트야. 앞에 열면은 앞에도, 한국에서 제로등 가는 순간 다 내려가가 범퍼카야. 예.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네네네. 제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만 하겠네, 잘 어울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어줍잖은 막 그런 얘기 막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아 1억 5천이면 차라리 나 같으면 이거 가겠다 저거 가겠다 할 텐데, 예, 나한텐 테슬라가 딱이야. 1억 5천짜리 포르쉐가 어딨어요? 아니, 1억 5천짜리 포르쉐가 어딨어요? BMW XM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코트야, 이러고 살때 되면 다른 거 산다에 코트 분할도 쫓건다. 아니요, 근데 안 볼래요. 안 볼래. 포르쉐 탄다고 뭐내 품격이 포르쉐 오너의 품격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단 실생활용으로 차를 타겠다는 건데. 테슬라 너무 나도 괜찮은 선택이지. 안 볼래요? 예. 네. 일단 똥 마려워요. 그리고 예. 테슬라 모델 S 리뷰나 좀 보고 계실래요? 그래서 코트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재빨 TV 코트야. 화면 끌게. 여기거든요. 예. 재벌 TV. 이거 나오질 않아. 우리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너도 같이 할래? 아니야, 갈 거야? 알았어. 들어가. 제가 테슬라의 모델 S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 그동안 모델 Y, 모델 3, 막 모델 3의 퍼포먼스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급 테슬라는 제가 지금 처음 찍어보거든요.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모델 S의 화이트가 가장 많아요.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저거를 1억 넘게 왜 주고 사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매력일까? 하지만 이 얘기를 우리 테슬라 분들한테 했다가는 바로 그냥 싸락시옷 맞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테슬라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너무 궁금했고, 근데 이 모델 S부터는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주. 그리고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은 진짜 살 거면은 모델 S부터 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한 달에 유지비, 1억 넘는 모델 S 한달 유지비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차주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상하네. 원래 우리 차주분들은 나올 때 엑셀 한 번씩 밟고 시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우리 말로부터 테슬라. 아셨대요. 방금 엑셀만 밟았는데 자랑한 거죠? 자랑했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나던데요? 뭐 힝힝 소리도 안 나던데? 이게 네. 그냥 밟으면은 네. 피로 바뀌어가지고. 피로 바뀌어요? 네네. 아니, 원래 우리 차주분들 나오면 내차 배기 한번 자랑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르릉 우르릉 막 이렇게. 네네네. 저번 편에 지박에는 우르릉 우르릉 밟고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오. 저는 이게. 우울하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 말로만 듣던 테슬라 네. 테슬라면 어떻게 손 어떻게 해요? 테슬라면 제가 어떻게 도지코인이 한번
그러면 이렇게? 어,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 용산에 살고 있는 잿볼 TV 구독자. 그동안 참 그렇게 많이 바꿔왔는데 테슬라의 모델 S가 너무 좋다고 제가 지금까지 2년째 한 5개 정도 탔거든요. 네. 처음부터 뭐 말씀드리면 소렌토를 탔고요. 저는. 네, 소렌토. 그 다음에 520D. 520D. 네. 아직 가성비 탔네. 네. 아, 그리고 그럼요. 이제 E쿠페. E클래스 쿠페. 레인지로버 보그. 아, 보그 갑자기 확 갔어요? 네. 다음 차 이거야?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엔. 카이엔. 네. 네. 카이엔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델 S? 네, 모델 S.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제가 원래 운전하는 걸 좀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가성비 없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스스로 네. 이제 뭔가 그래서 운전도 잘 안 하게 됐고 운전하는 거 되게 피곤하잖아요. 아, 피곤하죠. 네. 서울 시내는 또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모델 3랑 모델 Y 탔을 때 네. 운전하는 거 피곤한 이유까지 타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헬스케어 브랜드를 건강기능식품 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병원에서 사무장이랑은 직함을. 아,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수입. 100만 원 넘게 보시네. 100만 원 넘게 보시네. 네. 카푸어로 나오신 거예요? 카푸어로 나왔습니다. 100만 원 벌어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분들한테 네. 또 이 차를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유지비가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공급값이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한 달에요? 네, 7만 원. 7만 원 정도 했을 때 이제 한 800km 타거든요. 이야, 대박이다. 더 타요. 그 정도? 저 유지비가 정말 없다. 카푸어 분들은 외관적인 거 아, 되게 중요하잖아요. 까오이 살고 까오이 진짜. 아, 네. 또 희소성이 네, 있는 네.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모델 3랑 Y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아, 그렇죠. 그거 카푸어 분들 그거 타고 만족을 하지 않아요. 카푸어 분들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S를 사시는 게 하차감이나 아,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S랑 X부터는 진짜 다르기는 해요. 일단은 차가 또 대박이긴 하거든요. 제가 일단 난리난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블랙으로 닦으면 왔어요. 크롬 죽이기. 뭘 아시네. 저도 크롬 다 죽였거든요. 요 마크를 일단 크롬에서 블랙으로 이렇게 랩핑을 했고요. 저도 추천할게요. 모델 S 뽑으실 분들 올블랙 강추입니다. 이렇게 크롬 다 죽여놓고 정말 스포티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할 건 너무나 디자인 설명할 때 이렇게 없는 차는 오랜만이에요. 어디 설명해야 되지? 이게 이쁘다? 아닌데? 여기 이쁘다? 아닌데?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거? 뭐 어디 좀 여백입니다. 아, 여백이니? 네, 그러니까 약간 선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배웠는데? 아직 제가 입지 얼마 안 돼서 아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아 좀 더 위쪽에? 이거 자동으로 열리진 않나 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사놓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설마 홍보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설마 저 트렁크 열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게 트렁크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이쪽이 야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이쪽도 많이 활용하세요? 그쪽 너무 많이 활용해요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하러 갈 때 네네 제가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네. 이제 테니스 가방을 놓기 너무 아 여기다 놓고 네. 와, 근데 여기 좀 청소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 트렁크의 진짜 단점은 내가 요쪽인데 세차 안 해놓잖아요 그럼 손이 아작나요 진짜 그래서 아 요 앞 트렁크는 저는 잘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열었다 닫았다 살짝 좀 힘들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차주분이 또 여기를 다 블랙으로 죽여놨네. 요런 손잡이 부분도 원래 크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테슬라 사시는 분들 이거 좀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이 튜닝을. 일단 요런 데 크롬 죽이기, 요런 데 다 해놨고요. 그래서 훨씬 더 차가 좀 스포티해 보이고 테슬라 때문에 모든 전기차는 제로백이 한 2, 3초 때 나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요. 얘네만 이렇게 미쳤어요. 와, 그거 미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구형이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게 너무 블랙으로 이쁘게 났습니다. 특히 이쪽도 원래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블랙으로 랩핑을 하니까 원래 또 고성능 차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 내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카페 같은 데 하면 노출 콘크리트 있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컷 인테리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인테리어 좀 관심이 많으셔서? 아,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네, 이런 거 요즘 센스 빈티지. 아, 이게 차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제가 긁은 데 계속 긁고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실수로 긁으면 제가 이게 한번 붙일 텐데 너무 많이 긁어요? 너무 많이 긁고 야. 이게 정말 큰 차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이 차는 정말 운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차 거의 2m 가까운 차들 많거든요 휠 관리 잘 된 차들도 많고 네. 운전 신경 좀 들어요 이 차는 그래도 뒷모습을 좀 봐줄 만한데 여기도 크롬을 다 죽여놓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쪽 크롬이 달려있는 부분 여기도 다 랩핑을 하신 거죠? 네 와우 잘하셨네 진짜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테슬라 모델 S 고성능 버전이 나왔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차주분이 꾸미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블랙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와 일단은
이렇게 패스트팩 형식으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요쪽 이런 트렁크가 진짜 편리하긴 한데 공간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입으로 꽉 채우신 거예요? 거의 얘기도 하지 마라. 네? 아, 빼로 뽑다고 보네. 아니요.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트렁크가 앞뒤로 있으니까 활용도는 되게 좋겠어요. 그렇죠. 짐도 진짜 많이 실리고. 그럼 이 차는 한 달에 얼마나 끄세요? 한 달에? 네. 거의 주중에는 제가 안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고. 요거를 그럼 매일 출퇴근한다고 치면은 네. 솔직히 아니 좀 편리가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네. 제가 이제 800km에 네. 7만 원 정도. 800km에 7만 원? 네. 제가 이거 800km에 7만 원도 저 정도 안 나온대 원래. 전기값 관련해서 영상에서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코트야. 보통 너 진짜 병영 닥쳐. 7만 원이라고 했잖아. 보통 완충 시 400km에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 슈퍼 차저 기준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존나 조지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슈퍼 차저 기능을 쓴 상태에서는 그 정도 나가는데 보통은 뭐 400km에 2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뷰 800km 달라면은 보통 한 15만 원 넣어야 되고 15만 원 넣어도 800km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대에 그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140만 원. 보험료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싸거나 비싸거나 그러진 네, 그런 상태는 아닌데 모델3랑 Y7레 다 보고 그냥 야 이거 왜 사냐? 좀 왜 사? 막 이랬거든요. 보시죠. 에휴 아 참. 소피 대 500원만 줘. 나 게임 한 번만 하게. 500원만 줘. 500원만 줘. 빨리. 저 워치 같이 게임 한번 하자. 우와 저거 이거 플레이 되는 거 아닌데? 이야. 예 내부가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 핸들 진짜 영상에서 봤지? 외국 영상 지금 무슨 일로 본다고? 이 핸들로 하는 거 얼마야? 80만 원 된 거 같아. 80만 원 된 거? 우와 여러분 이 뒤에 나옵니다. 요 화이트는 원래 생각 기준 문어입니다. 500km 충전할 시에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하시고요. 제가 원래는 블랙이었는데 네. 너무 좀 특이해 보이나. 네. 똑같은 충전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아 많이 먹어. 이제 엉덩이 보셨네. 괜찮아요. 하나 줄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올 플레이드의 모델 S나 X에 나올 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했어. 이 핸들로 운전하면 과연 잘 쓸까? 이 토마토 보았대. 생각보다 이 화이트가 이 핸들 바탕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 제가 모델 3 Y 7 보고 야 이거 진짜 별로다. 이랬던 차인데 이 핸들 하나 사이로 가고. 앞으로 플레이드 나오는 애들 와 액션이 이렇게 가면 불러나요. 이때까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막상 운전. 예 모든 걸 거시고요. 저는 테슬라 타겠습니다. 월급 받고 늦은 이번 달 시청료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형. 아이고 우리 부산근이 또 5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부산근이 고마워. 네, 확실히 시행을 한답니다. 와, 내가 지금 어디 운전하고 있는지 정리 감이 안 잡네요. 지금 휠 많이 긁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오토파일럿을 쓰면 정말 테슬라가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쓰는 순간 테슬라 살 수밖에 없다.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핸들 운전 해보려고 신장이 떨려요. 지금도 워치에 와있어요. 이게 몇 킬로 나와요? 실제거리가 비싸죠. 80, 90, 이제 한번 테슬라의 차이가 벗어날까요? 벗어나니까요. 차가 힘들 정도 단차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올블랙으로 꾸며놔서 그래요. 화이트 차들은 단차가 잘 보여요. 그게 제일 단점인데 오늘 그게 좀 아쉽네요. 이 차의 또 장점 이제 장점 봐야 돼. 장점.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이런 게 있더라고.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옵션 자세하게 보는 게 있었는데 테슬라. 아니 내가 그 가오 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 이제 기능 기능이 나랑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연비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내연기관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내연기관 신차 뽑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 이거 너무 거창하려나요? 전임 솔직하신 게 좋으시네요. 네네. 코트야. 모델 X나 S는 받으시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트야. 팩트 여기 테슬라 타본 사람 아무도 없음. 예. 이제 옵션이 이렇습니다. 예, 옵션 보시면은 너무 화면이 크네요. 조금 줄여서 예. 보면은 이제 코트야. 대체 무슨 차를 타길래 온갖 훈수란 훈수는 다 두노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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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제 자기 본인 스스로들의 가치관이 또 있기 때문에 저한테 훈수해 주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게는 안 듣겠습니다. 많은 무튼 이제 이륜으로 했을 때는 깡통 가격이 1억 2천 449만 원 코트야 포터 전기차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것도 4륜이라는데요? 아 듀얼 모터 아 듀얼 모터랑 트라이 모터 이렇게 있네. 예 이륜이 아니라 이제 잘못 봤네요. 예
듀얼이 아니라 트라이모터 상시사륜구동 AWD 요걸로 하면은 최고속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제로백도 조금 더 올라가고 차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떨어진다. 위에 옵션을 했을 때는 555km, 밑에 옵션을 했을 때는 474km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초죠 그러면. 이제 작년 버전까지는 이 캘리퍼가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쁘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빨간색으로 이제 캘리퍼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분도 검은색으로 가신 것 같고. 아무튼 휠도 예 21인치 이런 거 하면 이제 조금 더 예 휠이 좀 커야 차가 좀 이쁘죠. 예. 인테리어 볼게요. 인테리어는 검은색은 너무 칙칙하니까 허연색으로 하면 코트야. 정부 테슬라 브레이크는 브렘보입니다. 네, 브렘보 디스크는 뭐 언제나 예. 옳죠. 베이지색도 있는데 아이보리색이네. 아이보리색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하얀색이 이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예. 흰색으로 내부는 그렇게 가고 스티어링 컨트롤 스티어링 같은 경우 이제 동그랗게 된 것도 있는데 요크 스티어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에 이쁘죠. 요걸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 뭐 추가하면 한 60만 원 정도 든다 그러고. 코트야 구매할 때 지원금 하나도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안 알아봤고요. 예 오늘 일단 코트야 맞는 말이에요. 키우 타본 적 없음. 예 그 이제 디스크 그죠 뭐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이제 길게 아까 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넓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아래로 시선이 향하면은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겠죠. 아래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옆으로 조금 볼 수 있게끔. 네. 시선이 약간 이런 느낌. 모델 X는 지원금 없습니다. 1억 넘는 전기차는 지원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디서든지 게임 즐기기 뭐 게임을 차 안에서 한다 이게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뭐 트라이전 온도 조절 같은 게 이제 뒷좌석이라든지 이런데 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도 이제 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절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요크 스티어링 휠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뭐 유턴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겠냐 뭐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오디오도 오디오인데 요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글래스 루프 예, 위에가 완전 유리로 통 유리로 돼가지고 약간 오픈카 같은 약간 좀 개방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 예. 향상된 오토파일럿 차선 변경 자율주행 요게 이제 미쳤다고 하더라고 테슬라 자체가. 네. 그리고 주차도 오토로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코트야. 여기서 내가 차량을 별로 아니면 별로 아닌가요? 여기서 내 차량을 호출해요. 그러면 코트야. 여기서 지가 빼가고 일로 오는 거죠. 네, 아프리카 방송 채팅창 띄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코트야. 아우디 인트로 GT 이것도 전기차야 금액대 비슷해. 코트야 왜 이 차 살까 했더니 이거 완전 해줘. 차내 기웃 맞아요. 기웃 기웃 기웃. 네 맞아요 맞아요. 코트야 너 같으면 되슬라. 코트야
진짜 남이 해주는 게 몸에 배신 거 같으세요. 예, 운전해줘, 코트야, 주차해줘. 한 번만 태워주십시오, 고왕이시여. 예, 그래서 구매 가격이 1억 4,800, 980, 아, 1억 4,800, 98만 4천 원이 될 것 같고,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넣는 거고, 예. 며칠 조금 더 고민해보고요. 예, 좀 구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라이프랑 같이 밥 먹으면서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조금만 더 고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적어요. 너무 즉흥적이야. 너무 즉흥 급하게 사는 거라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사세요. 출고 기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좋은 게 또 이제 딜러라든지 뭐 이렇게 없잖아. 그지?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바로 구매할 수 있지 않아? 그렇죠. 어. 뭐 딜러... 중간 그런 과정 같은 게 많이 생략됐다 그러던데요. 딜러 2점이 있나요? 예. 아우디 이트론 GT 전기차인데 금액대 비슷한가 봐. 안 볼래요. 안 볼래.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보면은 자꾸 이제 고민만 늦추. 그러니까 구매만 늦출 뿐이야. 어. 여러 가지를 뭐 뭐 좀 놓고 비교해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그냥 꼴릴 때 사는 거지. 예. 그게 맞죠. 일단 이제 뭐 그래도 고민을 조금 하긴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 주 내에 고민을 끝내고 다음 주에 구매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기사들 좀 나오고 있네요. 검색을 해봤는데 자율주행 사고가 조금 있긴 하네요. 코트야. 훈수 도는 애들 마을버스 환승하지 않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까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내 결정에 존중을 안 해주니까 존나 짜증나갖고 님들 다 차 없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독일 3사 끌고 다니시고 대단한 분 많이 계시고 또 제 팬분 중에서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종에 여러 직군에 예,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뭐 이게 좀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아, 진심 아니에요. 코트야. 차 없는 백수 맞는데. 코트야. 그런 사람들 특훈수 안 돈. 과일 드시죠? 과일 왔습니다. 과일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과일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예, 가통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담소를 좀 나누다가 그럼 이제 컨텐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예. 코트야. 테슬라는 설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이유 다 비슷해? 지능충이야. 근데 저는 어쨌건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차를 처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런 이미지도 차에 대한 이미지도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면허 따는 돈도 아꼈잖아. 강퇴 시킬게요, 표도군님. 예. 나가세요. 어지러지래. 코트야.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차가 필요 없겠지. 그쵸. 외출을 자주 안 하면 사실 택시 타고 다니면 되니까.
굳이 팩트도 폭행이래 시오 비오 기오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굳이 논점을 흐리면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 진짜 별로예요. 예. 예, 그 산타페는 랄프가 이제 인수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차가 한대 올려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뭐 어디다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알 수 있으려나. 예. 1년 넘어요. 기본 1년. 근데 대기 서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빠지는 사람들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기 순번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우리 게임 오픈 베타 때도 그렇잖아. 서버 대기열 걸리면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와 씨바 이거 언제 기다려 하는데 은근히 많이 빠져나가. 벌써 이 정도로 줄었다고? 요새 신차 계약하면 늘 윤 애나는 심정으로 기다리긴 함. 예. 코트야 자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가 쳐맞는 것 때문에 중고를 산다. 최고의 선택이긴 하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하세자님 비옥지 한번 듣고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휴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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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코트야. 37살. 코트야. 아니면 중고로 전기차 만만함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유. 차 얘기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KTM을 방문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살 겁니다. 시승하고요. 커피께 쏠 시간을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강퇴 풀어주시옵소서. 아, 아까 그 표도군이었구나. 근엄훈으로 바꾸구나. 강퇴 풀어줄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마. 알겠지? 강퇴 풀었어. 응. 얘를 좀 탈라고요. 코트야. 내가 아는 대훈이는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 너 누구냐? 이래 생겼어요. 코트야.
바이크는 훈수 못 두노 기웃기 기웃기. 죽어도 나는 박스를 포기 못하겠어. 이 수납 공간에 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속은 아마 저 얘가 이 최고속이 아마 한 2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탑 스피드. 얘는 21년식이잖아. 여기 있네. 22년식. 제로백이 궁금한데, 제로백? 제로백이라고 쓰면 나오려나? 나오네. 제로백 3.25초. 예. 네. 제가 GS가 3.8 정도 나오니까 한 0.6초 정도 적이네요. 예. 네. 뭐 그렇고 다른 모델은 아니고 같은 엔진 쓴 거라서 거의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3초 중반대? 늦어봐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거라서 같은 엔진이라. 아무튼 좀 KTM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시승은 이제 방송으로 한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도록 할 거예요. 최종 결정은. 예. 안 타봐갖고 몰라. 최근에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뭐 차랑 바이크에 돈을 쓰냐 하는데, 일단 바이크 같은 경우 제가 뭐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었던 거고, 예. 지금 이제 그 뽀삐 있잖아요. 혼다 거, 그걸 이제 중고로 팔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바이크 한 대밖에 없잖아요, GS. 지금 항상 타고 다니는 거, 노랭이. 그 일마랑 전마랑 이제 두 대 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벌써 근데 제가 저거 뽀삐 샀을 때가 2022년 2월 22월 2일이었는데 지금 1년 2개월 탔거든요. 1년 2개월 탔잖아요.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지금 키로수가 26,000km가 나왔어요. 얼마나 쳐 돌아다녔냐는 얘기야. 사람들이 놀래.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탔냐고. 무슨 얘기였지? 약간 우스갯소리로 퀵 배달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탔대. 예, 배달, 퀵, 그 이상이래. 26,000 나왔어요, 벌써. 미친놈처럼 탔으니까. 같이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그 동호회 애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형 미친 것 같다고. 다들 피곤해갖고 전날에 술 먹고 이제 다음날에, 이렇게 저 뭐야 복귀하기 전에 이렇게 다들 조금 발이 다니고 그러고 나서 한 다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막 더 타자고 애들한테 쪼르니까 미친 것 같아. 예. 안 피곤하냐고, 안 힘드냐고.
근데 이번에 찍은 영상들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자주 좀 이렇게 방송 안 하는 때는 그냥 이제 영상을 그냥 자체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전면에 저 찍힌 것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전면에 저 나오는 거고. 은근 현장감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배를 좀 가려야 되는데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영상 제가 좀 카메라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스케일 늘려서 확대하면 돼요. 배 보세요. 배. 예. 이건 이제 전화 왔다는 표시거든요. 여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그 무슨 저 여기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저기 나온 데가 저기 나온 데가 아마 여기쯤 되려나? 네, 여기 좀 지나서 아니 너무 배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그 도드라지게 나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많았고 어 여기네요. 예. 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대관령 보는 듯? 거의 진짜 좀 다른 나라 같은 느낌 좀 들어갔고 되게 좋았어. 어. 날씨도 너무 좋았고 이날 방송 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애들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세나로 막 섹스 이지랄하는데 어떻게 방송해요? 천박한 새끼들. 예. 이쁘죠? 괜찮죠? 어떻게 어디 담배 피는 데만한데 있으면은 저기서 단단히 피까? 차들 존나 쌩쌩 다니는데? 어떤 게? 차들 많이 다니니까 아 조금 어 그늘 같은 데에서 하나 한 대 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앞에 저기 강 같은 데 하나 있다. 멋있다. 아, 진짜 좋다. 근데 여기가 보통 어디 갈 때 내비 찍혀요. 여기가 다 돌아가는 길이라 여기 다 찾아보고 가야 돼요. 여기가. 어, 꿀팁.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바이크 타시는 분이랑 같이 방송을 좀 할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여라분인데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얼굴 나온 사진 좀 그렇고요. 어. 알차 타시는 여성분인데 그 저희 단톡방에 최근에 들어온 그 셔비라는 친구가 지금 아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어 제가 방송보다 잠들 것 같아서 여기에다 미리 적을게요 형님. 여성분 같이 라이딩 하시는 거 확정이에요. 아침이든 낮이든 아무 때나 출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방송에 관해서는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에요. 네, 이분. 그리고 이제 그 태안 쪽에 어떤 뭐 하이라이던가 하는 무슨 뭐 카페가 있었는데. 이건 몰라요. 저 뭐 MT-03 같은데 NP-09네. 오 MT-09면 이거 빠따 좆되는 바이크인데 굉장히 뻔 바이크라고 유명한 그거예요. 예, 자꾸 타는 얘기 타는 거 얘기 좀 그만은 할게요. 예, 좀 지겨우실 것 같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멋대가리 존나 없다고. 아이고 씨. 잘 나온 것도 몇 개 있어요. 이게 저 뭐 카페에서 사진 찍어 주신 건데 사실은 이게 예. 요런 건 좀 괜찮지 않아? 요런 건 좀 살릴만 하네. 네. 요런 게 좀 웃겼죠? 손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퀵배송 전국 1위 라이더 같습니다. 저예요. 이것도 저예요. 코트야. 이게 똥내야 키우키우. 이게 뭔데? 삼변에 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이제 좀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저를 가지고 마음껏 웃으신다면 저는 그걸로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껏 웃으세요. 예. 코트야. 방금 자른 윌리스쿨 졸업 작품인가요? 네. 저는 원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을 때 유리 찬장에 찬장이 맞는 표현이 아니 유리 수납장 유리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적어놨어요. 검은색 반팔 긴 뭐 색 있는 반팔 어 흰색 반팔 이렇게 다 칸 나눠놓고 그래서 딱 열어가지고 유리 수납장에서 그냥 대충 하나 쓱 집어다가 그냥 그대로 입고 예, 입던 거는 이제 갖다 저 세탁 거기다 던져놓고 그러고 그냥 와요. 예. 뭔 소리임? 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엘프야, 나 화장실에다 담배 놔두고 왔나봐. 미안해. 갖다 주라. 아, 오랜만에 전담 하나 펴볼까요? 안 해봤다. 어차피 저기 씻고 걸어야 되니까. 어, 연초 주라, 연초. 하... 지금 집에 얘네 존나 쌓였는데 못 피우고 있어. 누구 줘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럼 왜 가셨어요? 아니 왜 담배는 남의 담배가 맛있지? 그건 맞아. 어 형님 이거 한번 펴보세요 해가지고 폈는데 야 맛있다 괜찮다 야 이거 아이코스 뭐 쩐내도 안 나고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제 산 거야 추천받아갖고. 근데 막상 사갖고 내가 피니까 존나 맛없는 거야. 담배도 남의 담배가 맛있네. 남이 좋지? 코트야. 하지만 이게 제일 맛있지 키우키우. 이번 주에 그 또 술 먹방 예, 아니 술 먹방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좀 한번 1대1 또 합방 한번 또 계획을 한번 해봅시다.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이제 그 학고 역캠방 자주 드나거리는 실장님들 많이 듣고 계시죠?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신 다음에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저한테 쪽지로 좀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는 제가 보내겠습니다. 아, 은근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역캠 분들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가끔씩 들어가는 그 역캠 방이 있는데 코트 형 얘기했더니 흡족이 하시더라. 형 한번 해볼래요? 그런 게 많이 와요. 예. 네. 이번에 사이다한테도 쪽지 하나 왔었어. 예. 네. 근데 저에 대해서 역캠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예의를 항상 갖춰주시고
코트 형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를 꼭 해주시고, 요즘 합방하는 스타일이 거의 유키존도 블럭이다. 예, 굉장히 예의 있고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거기 풍도 예의 있게 주고 온다고? 아, 좋지. 이제 너무 신입은 좀 그렇고, 방송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오렌지는 나중에 좀 컨텐츠 좀 하고 있다가 한 새벽에 한 5시쯤 먹겠습니다. 냐옹이는 완전 연락 두절 상태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예, 카톡도 씹고 말도 없어가지고 그냥 예, 뭐 바쁜가 보다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원래 그 친구 하던 일이 이제 그 타투이스트였으니까. 예. 야, 뭐 이런 것도 올려주셨네. 차 산다 그러니까 이제 M60 EV식. 내가 나중에 볼게요. 방송 끝나고 나중에 한번 예, 카페 한번 눈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 그쵸? 테슬라가 다 쳐발랐죠? 예, 직발에 쏠 때 미쳤다더만.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차 얘기 그만합시다. 50부터 갑시다. 자, 알림 좀 보내고 갑시다. 가시죠.